PPT를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동작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전체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서류가 여기 보시면 서류 내용이 동작구 네, 다음 예. 페이지. 네. 선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고요. 별도로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선거정보통신망 신규 신청서를 보시면 주소지가 분명하게 임시사무소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시사무소 주소지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시선거사무소가 잠시 2월부터 4월까지 차려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래 청사나 이렇게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임시사무소라는 것을 이렇게 차려서 선관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견한 9개의 선거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주 많은 임시사무소가 차려졌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한 서류만 9곳이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도 선관위가 왜 이번 4.15 총선 때 이렇게 임시사무소를 차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저기, 24 라이브 뉴스, 네. 대표님, 이때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봤는데, 임시사무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처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뭐 임시사무실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네. 굳이 선거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자체도 의심스럽고, 임시라는 단어 속에 이게 뭔가 위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대위님, 그 예.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더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임시사무소라는 이 단어부터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실제로 공기관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시사무소라 하더라도 청사에 간판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는 이런 사무소여야 되는데, 실제로 임시사무소는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간 잠시 선거 4.15 총선 때 사용되었고, 거기에 임시사무소에 심지어 전용선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 전용선이요? 예, KT가 전용선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지역 선관위와 똑같은 사무소를 하나 더 차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24 라이브님, 라이브 네. 대표님, 그 전용선에 대해서 좀 네.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네, 제가 있을까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인터넷을 씁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뭐 다운받거나 메일을 주고받는데요. 여기 이 문서에 따르자면은 바로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지역 중앙선관위와 임시 사무실 사이에 전용 라인이 설치되었다. 바꿔 말하면은요, 랜선을 서로 양쪽의 사무실, 임시 사무실까지 랜선을 이어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은 임시 사무실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제 그러면은 공병호 박사님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그 박사님께서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많이 영상도 이제 그 만드시고 발표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그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임시사무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느낌이신지 좀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한 그 자체가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고, 아, 이 양반들이 무슨 큰 일을 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임시 사무소까지 설치해가지고 전용선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들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근접한 지역에 비밀스럽게 임시 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의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이번 관련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답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제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모를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은 아직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네.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퍼즐을 다 맞추느라고 네. 4박 한 5일 정도 연인은 한 50명이 네. 이 서류들을 다 이렇게 조각을 다 맞춰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서 이 퍼즐을 맞춰준 거 주신 것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은 9개의 선관위 첫 번째 편인데요. 선관위의 위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조슈아님. 네네. 조슈아님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서류를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사전 정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박또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오늘 시청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박사님께서 진행에 이제 정석을 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좀 쉽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입수 경로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이제 이 문서들을 입수를 해서 내용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찾은 내용이 바로 임시사무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사무소라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각 지역 선관위 옆에 근거리에 임시사무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임시사무소는 공교롭게도 전용선이라는 라인이 연결돼서 원래는 그 지역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업무를 임시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용 라인으로 연결을 되었기 때문에 마치 지역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중앙 선관위에서 연결하는 그런 업무들 뭐 투표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사전 투표 관련된 업무들 발급에 관련된 업무들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어떤 특정한 그 작업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어떤 임시사무소라는 곳에서 어떤 작업이 취해졌는지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견을 한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현장 지금 확인도 해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종에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수 경로는 저희가 관악청사 이전 때 저희가 그 폐지 속에서 버린 그 재량 쓰레기 종량 봉투 안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 찢어진 그 문서 속을 문서를 조립을 해서 이렇게 확보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그럼 중간중간 간단하게 예. 요약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즉 선관위가 예. 지역 그 임시 사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임시 상무 선거 사무소 선관위 임시 사무소 위치부터 먼저 다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 먼저 첫 번째 강북구 선관위 임시 사무소입니다. 강북구 선관위로부터 그러니까 출발이 파란색 저 부분이고요. 도착이 빨간색 임시 사무소인데요. 26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하필이면 바로 밑에 원래 있거나
주변에 있어야 될 임시 사무소가 그러니까 선거 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100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3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 선거 임시 사무소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그리고 직기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직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기를 사거나 뭐 책상을 사거나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소만 이렇게 빌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보면요. 네. 두 번째는 성북구 선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 사무소인데 출발과 도착을 이렇게 보시면 찍어 보시면 831m 도보로 831m입니다. 성북구 선관위도 임시 사무소가 예, 확인이 됐습니다. 주소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네. 강동구 선관위 임시 사무소도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출발 녹색 지점에서부터 빨간색 도착 지점까지 약 808m입니다. 이 808m.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예, 이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예. 다음, 네. 자, 이게 강동구 선관위 임시 사무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아마 6층일 겁니다. 6층. 네. 603호 이렇게 빨간색 점 쳐져 있는 저 부분에 강동구 선관위 임시 사무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직접 갔었죠, 오늘요. 네, 네, 네. 이 간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거 잠깐만 요거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도로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고 쌍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뭐 강동구 그리고 뭐 강서구 이런 식으로 종로구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에 선관위가 있는데 그 선관위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이렇게 임시 사무소가 전체 지도로 하면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아주 가까운 것도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된 게 지금 총 몇 개죠? 아홉 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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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임시사무소 평수도 확인했습니다. 약 네. 30평. 그런데 저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평에서 80평 정도로 보였는데, 네. 예,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강동구 선관위 사무소는 저렇게 있습니다. 버젓한 건물에 원래 저렇게 조그맣게 한 판이 있긴 있는데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현장에 또 가봤었죠. 네. 한층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협소할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예. 다음 화면요. 그러니까 직접 가봤는데 네. 회의실도 두 개가 있었고요. 네. 예. 뭐 약간 뭐 그 위원급 회의실이 있었고 일반 회의실이 있었고 사무실이 있었고 상당히 넓었거든요.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사무실 평수를 대략 한 200평 가량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회의실과 그 사무실 그다음에 그 뭐 선거국장실인가요?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다 있었고 충분히 저 속에서 사무 회의 교육 다 가능할 텐데 왜 강동구 선관위가 별도의 그 사무실을 차렸는지 좀 의혹이 듭니다. 예. 예, 예. 바로 또 이어서 진행. 이어서 바로 빨리 이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선관위 사무소가 한 140평 정도 이렇게 선관위 사무소가 기존에 평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 선관위도 임시 사무소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맞은편입니다. 큰 대로 맞은편인데 네. 224m입니다. 근데 네. 예, 여기서 특이사항은 길 건너편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예, 건물의 전혀. 방향도 다르고 예.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예. 약간 가까운 곳도 있고 약간 먼 곳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기 공통적인 상황들은 다 이 지역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가 전혀 사람들의 출입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송파구 사무소를 저희 오늘 직접 가서 영상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입니다.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략 88평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실제로 공간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고요. 예, 임시 등기부를 떼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예, 넘어가시죠. 예, 네. 떼봤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송파구 선관위 사무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전체 건물 아주 큰 건물에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과 사무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속 시설까지 다 해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기서 뭔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자 참고로 그 한번 내용, 지금 이 두 번째 네. 그 승복구 선관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승복구 승관위를 보시면은요, 이 승관위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시 사무실을 이렇게 꺼든 이유가 근처에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2번 성신여대 입구역, 그러니까 승복구 승관위죠. 2번. 네, 아, 앞에. 3번이고 2번 열어보시죠. 보시면은요, 중간에 원래 있던 승관위 사이에 성신여대 입구, 성신여대 입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큰 상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빌딩들이 있고, 이 주변에 원래 있던 승관위 주변에 빈 사무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승관위들도 중간에 사무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빈 공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8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임시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벌써 이해가 되지 않는 결국에는 숨기기 위한 사무소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슈아님. 네네. 조슈아님. 제가 이제 쭉 이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보면서 떠오른 네. 생각이, 되게 이제 통상 한국의 경제 성장사를 보게 되면은 뭐 화폐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은밀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되게 TF가 구성되고 정부의 안가라든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처를 설정해가지고 비밀스럽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경제성장사에서 보면은 그런 은밀한 작업을 할 때는 모처의 TF팀을 조성해서 보안각서, 비밀을 조성하는 보안각서를 작성한 다음에 작업을 시도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의 임시사무소의 위치라든지 그런 걸 쭉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두 가지 가설인데, 하나는 상당한 은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다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모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박사님만 이제 생각하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실 건데, 미대위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선관위 임시 사무소를 가보면 전부 그 공실도 있고요. 실제로 네. 새로 또 그 사무실에 오늘도 보니까 네. 새로 입주를 한 상태도 보기도 했고 한데, 어쨌든 그 사무실 전체가 지금 봉실로 있는 상태로 보면 네. 직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직기가 네. 그렇다면 이 직기가 없는 이 공실이 거의 백평대는 공실이 왜 이 석 달 동안 필요했을까라고 했을 때,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역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위해서 뭐 필요했다,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 선관위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 선거 사무가 뭐 그렇게 지역 그 임시 사무소가 꼭 필요한 창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창구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전용선을 깔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네.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 중에서 네. 이제 그 비밀스러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넘겨짚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송파구 예. 선관위 저 사무소에 있는 사람과 임시 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서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보면 안 되는 일들을 임시 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런 의심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방문한 다음에 그게 이제 더 확실한 내용들이 많이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면서 예. 좀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네,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아, 네네. 공무원 유일 규정 중에서 불법을 봤을 때는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공무원 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내에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했는 것을 공무원의 그 같은 이제 선관위 직원이 보게 된다.
그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관위 직원들도 이게 불법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지만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애써 모른 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박사님이 그 이야기하셨지만 비밀스러운 업무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정말 그런 의심을 좀 더 굳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조슈아님 보시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정한 그런 그 자료라든지 수집된 자료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또 의심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추적해 나가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송파구인데요. 송파구 설명 좀. 예, 송파구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아. 충북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아주 넓은 공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70평. 예, 제가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다 했고요. 네. 그다음 다섯 번째로 구로구 선관입니다. 네. 구로구 선관이 임시사무소. 출발이 파란색 그 구로구 선관이고요. 빨간색 도착이 임시사무소입니다. 네. 약 280m인데요. 골목인데 약간 골목을 이렇게 바꿨죠. 예, 네. 바꿔서 하여튼 입구가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네. 예, 노원구 선관이 임시사무소 250m, 2500m입니다. 한 2.5km죠. 네. 꽤 멉니다. 노원구 선관위는 그 임시사무소가 2.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선관위 직원이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로 가는 것 자체가 임시사무소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태. 네. 그래서 저는 의아심이 생기는 게 왜 이렇게 멀리 띄워서 이렇게 임시사무소를 차렸을까.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것을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네. 그 다음 계속 넘어가시죠. 네. 예, 동작구 선관입니다. 동작구도 선관이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3100m, 그러니까 3.1km죠. 출발, 도착을 보시면 아주 꽤 먼 거리에 그 임시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작구 선관위에서부터 임시사무소까지요. 네. 예. 3km군요. 3km. 예. 네, 네. 자, 3km. 넘어갈까요? 이건 넘어가시죠. 예. 아, 네. 예. 네, 넘어가시면 되죠. 예. 보여드렸고요, 이미. 예.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 참 의아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입니다. 경북 도 선관위는 실제로는 총선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 선관위가 왜 임시 사무소가 필요했을까? 그런데 경북 도 선관위도 있습니다. 임시 사무소가 있는데 238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 선관위가 있는 그 사무소에서부터 임시 사무소까지 거리가 238m라는 거죠. 예. 네. 다음. 그리고 아홉 번째로 대구 동구 선관위도 있습니다. 대구 동구 선관위도 임시 사무소가 1.6km, 160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임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볼 수 없는 입구를 서로 볼 수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쯤에서 저기 그 24 라이브 네. 뉴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확인된 게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죠? 아홉 개. 아홉 개인데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아홉 개인데 여기 이제 이 문건에 없는 이제 이건 출력된 형태의 건데요. 출력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가 입수한 문건은요.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프린트로 출력된 부분인데 네. 출력되지 않고 또 파쇄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있는데 일부분 그러니까 이 원본은 이제 출력하고 잘못된 출력을 다시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경북도에도 순간에 임시사무실이 있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경북도 의원에서는 도지 투표 업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사무소가 있다.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